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새벽 출근했어요. 넥타이 메고 왔어요. 출근은 넥타이잖아요. 출근룩의 정석이시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죠? 여자아이들, 미연 씨. 이번에 지미츠 글로벌 엠버서더 최초로 됐다 그러더라고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지미츠 다 들어보고 신어보러 왔습니다. 이거 기억나죠? 그때 신었던 거. 이 컬러는 없었던 것 같은데. 레드인데 깊이 있는 레드야. 그리고 요거 화이트도 이렇게 있어. 근데 화이트인데 살짝 옐로끼가 좀 돌지 않아? 가방 좀 봐봐요. 내가 메고 왔잖아요. 요것도 이제 다이아몬드 라인인 거야. 근데 여기 체인이 이렇게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예, 블랙도 있고, 이건 뭐야? 탑핸들이고, 다이아몬드 탑핸들이고요. 저희 체인은 없는데 이제 스트랩이 있어요. 이것도 귀여운데? 이렇게 탑핸들. 아, 맞아. 지금 가을 겨울이잖아. 부츠가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나도 부츠 이거 신고 왔잖아. 스터드가 이렇게 살짝 있는데 이게 너무 세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쉐입이 무엇보다 예쁘지 않아? 이것도 어때요? 이거는 앞이 엄청 잘 빠졌다. 요 끝까지가 내 다리인 것 같아서 더 다리 길어 보이는 거 알죠? 봐봐. 두개다 이렇게 해봐봐. 어때? 다리 너무 예뻐 보인다. 그리고 굽도 얘가 좀더 섹시한 느낌? 얘는 좀더 멋있는 그런 느낌이야. 어때? 오! 스웨드 예쁘다, 이거. 그치, 이 컬러도 되게 예쁘다.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없어서 좋은데요? 그쵸? 아, 요렇게. 이 신발 신었을 때는 요 토프 컬러를 입는 거예요. 헐리우드 스타 재질 아니에요? 막 헐리우드 스타들이 많이 신는 그런 거 같다. 얘는 뒤에 요 다이아몬드 체인이 있어. 얘도 토프 컬러의 스웨이드. 이것도 예쁘다. 그리고 훨씬 편안하네요. 확실히 굽이 없으니까. 그 뭔가 통이 살짝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느껴져서 뭔가 더 쿨해 보여요. 맞아. 이 통이 이렇게 넓으면 다리가 날씬해 보이잖아, 훨씬. 그래도 느낌이 되게 다르지 않아? 근데 블랙이 되게 발이 작아 보이지 않아? 좀더 약간 얄쌍한 느낌. 얄쌍한 느낌이 좀 들어? 어때? 앉아있는 모습도 되게 예쁘다. 겨울 부츠 하나 있어야 되잖아. 앵클. 이거 앵클인데 옆에가 이렇게 뚫려있네. 이 앵클도 있다. 이건 약간 기본. 기본인데 또 심심할까봐 여기 살짝 이렇게 메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레이스업 부츠. 끈이 이렇게 있고 다이아몬드 체인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것도 있어. 이 레이스업도. 얘는 또 다이아몬드 체인 여기 없고 이거 이렇게 걸수 있게. 아, 첼시 부츠는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더라.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요? 이 첼시 부츠는 진짜 편안하겠다. 밴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그리고 살짝 여기가 스퀘어네요. 아, 크리스탈이 이렇게 장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요렇게. 오! 발목 진짜 예뻐 보인다. 다리 라인이 끝난다. 어때? 이렇게 앉아야 될것 같아. 살짝 이 살이 보이는 게 되게 멋있는 거 같아. 옆모습 기가 막히지? 이것도 다이아몬드 그 라인이네요. 아, 이건 뭐 끝났지. 옆에 다이아몬드 이렇게 딱 있고. 이건 뭐 설명 필요해요? 짜잔. 요거네. 너무 편안하다. 양말 신은 것 같아, 그냥. 다이아몬드 체인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평범한 플랫 신은 것 같지 않잖아? 내가 지미츠 다이아몬드 이 라인을 만나려고 12년 전에 다이아몬드 타투를 합니다. 평행 이론 수준인데. 네. 그리고 엄청 안정감이 있어. 락 좋아할 것 같은, 남자친구가 락커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쵸? 뭐야, 이것도 예쁘잖아. 굽이 꽤 높은데 굽이 지금 한 8cm 돼요? 엄청 안정감이 있어.
청바지에다가 덮이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신으면 엄청 멋쟁이 룩 완성되는 거 알죠? 굽에 비해서 너무 편안하다. 진짜.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나 이런 컬러는 진짜 오묘하게 이거 약간 연말을 겨냥한 그쵸? 굽이 있잖아. 굽이 이거 뭐예요? 저희가 그 티어드 그러니까 눈물 같아요 진짜. 나도 눈물 생각이 났어. 이건 진짜 정말 아름답다. 예술 작품 같아. 요거는 이제 페이던트 소재로 돼가지고 아 이거 좀 잘 신겠다. 그쵸? 여기저기에 다. 지수 씨, 우리가 지금 가을, 겨울만 준비할 게 아니에요. 가을, 겨울 지난 뭐예요? 봄이잖아요. 봄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봄이 꽃이잖아.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컬러도 너무 예쁘다. 이거 신으면 발냄새도 안 날 것 같아요. 꽃향이 날. 꽃향이 날 것 같지? 꽃가방이야, 꽃가방. 핑크 어때요? 화이트. 갖고 싶다. 갖고 싶어. 진짜 어떡해. 이거 37인데 나 들어가. 나 옛날에 그 신데렐라 나왔으면 나 무조건 나 우길 수 있다. 그거 내 신발이라고? 너무 신비롭잖아 컬러가. 얘는 신고 길은 다니면 안 되겠다. 너무 우아해서 모셔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냥 앉아만 있어. 다리 꼬고 앉아만 있다가 일어날 때는 가방 속에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 신고 이렇게 딱. 어때? 여기다 딱 걸어가지고 요렇게 괜찮죠? 짠! 아! 페이던트니까 훨씬 더 얄쌍한 느낌이 나면서 더 매력적이다. 뒤에 까만 눈물 딱 요렇게 해가지고 아찔하지 진짜? 샤론스톤 느낌으로 쫙 이렇게 어때요? 거울도 이렇게 보고 여기다 요렇게 어때? 너무 화려하지? 어머나! 꽃이 걸어다녀! 어떡해! 이 컬러 어떡하지? 발이 엄청 예뻐 보이네. 짜잔. 화이트 너무 예쁘다. 화이트 신으니까 다리가 확 산다. 발이 확 밝아지는 느낌? 어때? 꽃이지? 끝났지? 벚꽃 축제 뭐하러 가요? 내가 벚꽃인데. 아 그리고 여기 주얼리도 있더라고. 요거 해볼까요? 요거? 요거? 어머나. 이거네. 아, 나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고민이 진짜 너무 많잖아요. 파티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나야 나야. 나 찾아봐라.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 있어요? 모르겠죠? 헷갈리죠? 우와! 이거 타탄 체크로 되어 있는. 뮬이야. 이렇게 또 타탄 체크로 된 신발은 처음 보는데요. 요거는 포인트가 딱 되겠다. 그쵸? 어머 이 컬러도 진짜 예쁘다. 약간 비단 신발 같은 느낌이야. 여기에 메리제이. 얘도 여기에 진주로 지미추 이렇게 되어 있어. 저희 브라이덜 라인. 이걸 신부가 신는다고요? 무슨 유리 구두 같다. 그치? 이거 그냥 박물관 같은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사실 그냥 이렇게 브로치로 달고 싶다. 이거 지미추에서 유명하잖아요. 요거 이제 실버 컬러도 이렇게 나왔대. 요게 아이코닉 라인이래. 이건 발 가는 걸음이 너무 주목을 받긴 하겠다. 그치? 요것도 요기 이제 XX. X가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어. 스트랩으로. 그래도 페이던트 소재여가지고 엄청. 그리고 요거가 그 지미추 얘도 항상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봉봉이. 봉봉. 이름이 딱 봉봉인 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봉봉처럼 생겼죠? 어머, 발밖에 안 보여. 어떡해. 진짜 옷한테 너무 미안하다. 스트랩을 발목에 막 감은 것 같지 않아? 조씨, 내가 디스코 볼이에요. 근데 이런 되게 캐주얼한 차림에도 되게 잘 어울린다. 데님 같은 거에다가. 어머나, 내 발등 좀 봐. 어떡해. 내 발목에 목걸이 한 것 같아. 약간 드림 슈즈 같은데? 옆모습 좀 봐봐. 너무 예뻐. 아 이건 또 컬러가 너무 예쁘니까. 힐이 안으로 그리고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원래보다 조금 더. 아하 그렇네. 힐이 보통 여기에 있잖아.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 데님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아, 이건 하나 신어야죠. 그래도 3, 4야. 아,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얘는 그냥 진짜 브로치로 할래. 나비 씨. 나비. 김나비예요. 요거는 밖에 나가면 살짝 날아요. 살짝 뜰 것 같아요. 살짝 날아갈 것 같지? 여기에다가 요거 딱 들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옷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냥 뭐 아무거나 입어도 돼. 너무 예쁘다 진짜. 이 실버여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신고 갈래. 이거 신고 날아서 갈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판교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아 이제 지미추 이제 신어보고 막 들어보고 다 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나르러 가요. 안녕. 안녕. 활활 활활. 이거 근데 이 신발을 신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발이 작은 사람. 아, 그 발로 어떻게 걸어다니는 거야. 너무 소중하다. 225 작고 소중해. 선글라스. 나 약간 재벌 같지 않아요?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봐봐. 유유유유.